부팅이 안 된다는 게 기존 저 메인보드 장착했을 때 화면이 안 떴어요? 아니면? 예, 화면이 안 떴어요. 화면이 안 떴어요. 아. 근데 보드 갈고도 그 똑같은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보드를 갈았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예. 중고보드 갈고 나서 더 이상해진 것 같다. 보드는 똑같은 거네요, B85?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호환되는 거 아무거나도. 중고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단종됐어요. 예. 지금은 아예 안 켜지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 메인보드 떼가지고 쇼트를 시켜봤을 때 처음에는 돌았어요. 네. 나중에 어디서 안 돌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 뭐, 저 수은전지도 뺐다 꺼졌다 해보고, 예. 시모스 클리어 그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전기가 돌아야 그렇구나. 뭘 하니까요. 예. 전원이 들어오네요 또. 아 이건 테스트하게 보려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뭐. 파워를 바꿔도. 일단 누드 테스트할 때 됐다는 말씀. 아니야. 누드 테스트할 때. 예. 얘도 팬이 돌고 얘도 살짝 이따 돌았어요 시트 팬이. 네. 그러다가 몇 번 누드 테스트 하는데 아예 이제 반응이 없었어요 그대로. 아니 아니 그 아까는 누드 테스트 했을 때 전원도 들어오고 됐다면서요. 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쪽에서 안 돌았다고요. 그러면 누드 테스트일 때 정상 동작이 안 됐어요? 네 아예 안 됐었어요. 그 왜 장착해요? 보드에 요 케이스에 작동이 안 되는데. 아 일단 가져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드에 장착할 필요도 없었죠. 누드 테스트에서 오케이 이상 없어 이제 이 보드 정상이네 하면 장착을 해야죠. 보드 작동이 안 되는 거를 장착하면 뭐예요? 집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그냥 화장해서 네. 오느라고. 아, 그냥 들고 오셔도 돼요 케이스라. 네. 그럼 보드 분량이 맞구만요. 네. 누드 테스트 했을 때도 작동이 안 됐으면. 근데 보드 갈아도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메모적인 이상인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보장이 한계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걸 과연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보드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가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드가 나갔어, 메모리도 나갔어 이러면 비용 대비 수리를 하는 거니까. 반응이 없어요. 완전히 사망한 거네요. 예. 배터리 한번 빼보죠. 빼고 바로 꽂지 마시고 좀 있어야 돼요. 예. 예. 반응이 없어요. 얘는 보드 분량. 이 고객분 CPU하고 메모리 빼서 저희 보드에 한번 물려볼게요. 네. 그럼 이제 답 나오죠. 누드 테스트에서 무조건 이상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장착을 하든가 하고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드 테스트 하는 거니까요. 파워팬 돌고 이제 CPU 팬 돌고. CPU 팬은 처음에 좀 늦게 돌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네, 네. 화면이 안 들어온다. CPU가 몇이에요? i5 4690입니다. 비품도 나죠. 비품 났어요. 예. 그럼 화면 뜨죠. 그럼 CPU 문제네요. CPU 보드. CPU 보드. 네. 일단은 CPU는 100%. 그죠? 저희 보드에서 정상 동작 안 하니까. 이제 고객분 메인보드 저희 CPU 한번 꽂아보면 되겠죠? 네. i5-4460.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나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보드 때문에 CPU가 나간 건지, CPU 때문에 보드가 나간 건지, 아니면 뭔가 뭐, 파워나 뭐 다른 장치로 인해서 뭐 쇼트가 났는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으니까. 얘는 보드가 아예 나갔어요. 반응 뭐, 없어요. 원래 제 건가요? 네. 네, 이거 고장 난. 아 이거 혹시나 해서 CPU 저희 걸로 꽂아본 거죠. 네네. 아까 제가 꽂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보드는 100% 불량. 그러니까 CPU 메인 보드 둘 다 불량.
만약에 기존 보드 테스트 해보고 싶으시면은 가져오시면 제가 꽂아봐 드려볼게요. 줘보세요. 근데 여기 이제 핀이 보드림 같은데 못 쓰는 거죠? 아이, 이건 테스트 못해요. 네. 이거. 핀들이 그냥 아주, 얘는 뭐, 끝. 되겠네. 예, 얘는 끝. 핀이 아주 아작이 났어요. 쟤는 끝. 이 메인보드도 불량. 얘도 안 되고. 4690, 4만. 얘도 불량이고. 그 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가 난해하네요. 이거 이 보드. 아, 어떻게 할까. 메모리는 이상 없을 거예요. 올라오죠. 삐크를 나고. 네, 일단 보드에서 비품 한번 삑 한다는 얘기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메모리 8기가 2개, 네, 16기가. 제대로 올라왔네요. 네, 인식하죠. 그러니까 고로 쟤는 보드, CPU, 불량. 그럼 얘까지 이상 없으면은 계속 꽂아볼까요 그럼 또? 네. 쟤는 얘도 이상 없을 거예요. 네. 네. 네, 비품 소리 나죠? 삐카서 났으니까 이제 화면도 뜰 거예요. 그렇죠, 인식하죠. 나머지 부품은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네. 견적이나 내주세요. 이거. 자, 이번 AS는 보드 분량, CPU 분량으로 입고가 됐습니다.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고요. 기존의 메인보드 에즈락 B85 Pro 4. 근데 뭔가 CPU를 교체하시면서 핀들이 다 부셔졌어요. 보이시나요? CPU 핀들이 다 부셔져가지고 얘도 불량. 중고로 구입을 하셨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원 무감. 처음에는 전원 들어왔다가 하셨거든요. 뭔가의 이유로 인해서 불량이 났겠죠? 마지막으로 i5 4690 CPU 분량.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제일 비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보드 CPU가 고장 납니다. 자가 정비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PU 핀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도록, 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는 꽤 많이 부러진 거거든요. 꽤 많이 휘고. 아마 CPU를 떨어뜨렸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정비하실 때 조금 주의를 좀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른쪽은 장갑을 안 끼는 이유가 CPU나 이런 거 만질 때 실수할까봐 장갑을 안 끼는 거거든요. 이 해당 시스템은 메인보드 CPU 중고 제품으로 교체해서 진행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